네, 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11월 10일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가래떡 먹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톡톡은 스튜디오의 오원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네. 내년 서울 총선 5개월 남지 남았습니다. 시민들의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 맞는 총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처리 가능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문제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인 지난달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특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입후보 예정자 간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실 공직선거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여러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각각이 다른 그 선거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모두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법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선거하면 주로 대통령, 뭐 국회의원만 생각했고 이 지방선거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지요. 네. 뭐 지방선거가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인 1952년과 56년 잠시 지방선거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4.19 혁명 이후인 1960년에 완전한 의미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이것도 5.16 쿠데타에 의해서 명맥이 끊어졌죠. 30년 만인 1991년 지방의원만 네.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 완전체의 제1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1994년 모든 공직선거를 다 아우르는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건가요? 네, 그 선거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건데, 그러니까 민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 현재 19살인 선거권 연령을 더 내릴 것인지, 두 번째,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선거운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할 것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19살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20살에서 19살로 내린 게 14년 전인 2005년입니다. 네. 이 19살 선거권 연령의 문제에 대해서 뭐 제 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2001년 11월생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생이 돼도 11월까지는 만 19세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그 과정을 거쳐서 뭐 대학생이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다면 스스로 세상을 그 바라보는 눈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아이들에게는 사회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판단보다는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문제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고요. 양보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안으로 선거 연령을 19세로 두되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지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뭐 제 아들 예를 다시 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내년 11월 만 19살이 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즉 내년 1월 1일 지난 다음부터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죠.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이것과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도 만 19세는 아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술을 사고 마실 수가 네.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뭐 결정할 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단계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선거 연령과 관련해서요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19살로 성악권을 네. 두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는 다 16에서 18세로 규정하고 더 낮군요. 예, 네.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18세로 낮췄고요. 이처럼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이고 적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선거권 하향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 헌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 20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서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구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구로 하고 지역구 의원은 당의 의원이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의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서 선출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한 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득표율이 51대 49가 나온 아주 근소한 표차인 경우에도 49%를 지원한 그 국민들의 의사는 다 사표가 되는 거죠. 이런 사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네. 먼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는 47명입니다. 그리고 의석 배분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각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비례대표 제도가 원래 지역구 의원 선출 시 발생하는 사표 문제를 감세하고 전문가 소수자의 대표제도 의회로 진출하게 하자는 그 취지인데 지금 숫자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총 의석수 대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훨씬 더 초과해서 의석을 가져가거나 또는 그것에 훨씬 더 못 미치게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은 총 의석수 대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비례대표도 다시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비례대표에 대해서 나름의 그 대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 제안되고 있는데요.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 연동형 비례대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은 이 정당은 최종적으로 그 득표율에 정확히 일치하는 총 50석의 의석을 갖게 됩니다. 좀 예를 들면
만약 A 정당이 전체 의석의 2분의 1인 5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다면 네. 이미 정당 득표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의석, 50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전혀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 반면에 정당 득표율은 40%나 됐지만 소선거구제 폐해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를 10명밖에 못 냈다면 이 정당은 총 의석수 대비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 40석 가운데 지역구로 당선된 10석을 뺀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 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지요.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듣긴 듣는데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따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내용 뭐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더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그 정당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기준을 충족한 정당이 총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할당 의석인데 네.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 즉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 의석수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할당 의석수에도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다 비례대표로 이제 그렇죠. 네. 충족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만 비례대표로 충족을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시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앞서 정당 득표율은 40%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에 불과한 정당의 경우 이 정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할당 의석 40석 가운데 지역구로 당선된 10석을 뺀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정받게 되지만 지금 개정안 취지대로면 나머지 30석 가운데 2분의 1이 15석만 비례대표 네. 의원으로 배정받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시 현행 법과 같이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2분의 1 정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쨌든, 좀 복잡하네요. 네. 어쨌든 네. 지금 개정안대로 바뀐다 네. 하더라도 뭐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지만 득표율이 높은 정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제도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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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저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변호사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구 숫자가 줄고 또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밖으로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반대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게 민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소추 의결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네. 시민들이 엄청난 촛불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듯이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정당에 따라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운신의 폭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 통과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네. 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가 민의와 또 우리 생활과 결과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 정치인들까지도요. 허용되는 네. 선거 운동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법에 저촉돼서 법적인 그 제재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지금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어요. 이 표현만 보면 굉장히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단서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한하는 규정을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조차도 허용되는 선거운동,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법원마저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판결들은 그동안 그런 판결들이 많았거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내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 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선별적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운동을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만 제어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국회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치 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제한 때문에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요. 현역 의원들이 중앙선관위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어떤 지역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9회 무이탁 어르신 돕기 작은 음악회가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2019년 귀농인 정착교육 개강식이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8회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이 옥천체육센터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뮤지트 아카데미 음악 특강이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예고해드립니다. 맛집 어디까지 먹어봤니? 만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특별한 맛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얼마 남지 않은 가을과 잘 어울리는 소식인데요. 종이가 된 당나무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겨울철 어깨 관리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다들 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김장했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김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장에 관한 또 팁도 있습니다. 네, 일명 김장 후유증을 좀 피하기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김장을 하실 때 쪼그려서 앉아서 하게 되시죠. 이럴 때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작은 거 버무릴 때는 협탁에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왕이면 쉽지 않겠지만 허리와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고 김장을 담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낮은 체온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의 옷을 좀 입으시고요. 또 따뜻한 손난로 그리고 겨울용 고무장갑도 꼭 끼셔서 건강하게 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요. 네. 오늘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 특별하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